네, 이번 시간에는 콜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콜백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서의 함수라는 이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콜백은 어떠한 함수가 수신하는 인자가 함수인 경우를 이제 콜백이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콜백은 여기 우리 배열 시간에 배열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예제가 바로 콜백의 사례이고 이 값으로서의 함수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어떤 특성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numbers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의 내용은 이렇고요. 숫자들이 막 복잡하게 섞여있는 배열입니다. 자, 이 배열의 내용을 우리가 정렬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배열 점 sort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함수가 점 앞에 무언가가 있다면 예, 바로 이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객체입니다. 즉, 이 numbers라고 하는 것, 이 numbers라고 하는 것은 배열 객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자바스크립트에게 제출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저것을 읽어서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number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 객체에는 sort라고 하는 예,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열 객체.sort를 통해서 저 배열이 갖고 있는 명령어 sort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 sort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객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열이나 또는 sort와 같은 이러한 객체 또 이러한 메소드는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우리는 내장 객체 또 내장 메소드 또는 빌트인 객체 또는 빌트인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능을 언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객체, 우리가 만드는 메소드, 또 우리가 만드는 함수 이러한 것들은 예, 내장 객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객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정식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이 sort라는 메소드의 어떤 내부적인 코드 그건 우리는 몰라요.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브라우저마저 다르고 브라우저 소스 코드를 까봐야지 아는 겁니다. 저도 안 까봤어요. 자, sort라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이 numbers라고 하는 객체에게 우리가 정렬을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정렬한 결과가 이 numbers라는 배열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console.log 자, 이렇게 하면 F12를 해서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에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실행 결과를 보니까 어째 우리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예, 보니까 1,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 다음에 10, 2 다음에 20, 3 다음에 4, 5, 6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이거는 숫자의 크기로 비교를 했다기보다는 뭐 문자로 비교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1인 것 들이 우선순위를 갖고
2인 것은 그 다음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10이 3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윈도우 같은 데서 여러분들 파일 정렬 같은 거 해보시면 이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 정말 숫자의 순서로 얘가 정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활 코딩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사전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우리는 지금 배열을 제어하는 sort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 중에 array 배열 객체의 메소드 중에 sort를 찾아서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sort라고 하는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 sortfunc라고 하는 값을 받는데 sortfunc라는 저 인자의 이름은 데이터 타입이 function입니다. 함수예요.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쓰면 기본적인 sort의 동작 방법으로 작동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인자를 함수로 정의해서 전달하게 되면 원소들 간에 어떠한 것이 우선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return 값은 배열이고 그 배열은 so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결과로 인해서 정렬된 예, 배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예제를 살펴볼 필요는 없겠네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함수를 정의해서 인자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sortfunc라고 제가 이름을 정하고요. 저 함수의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겠죠? 자, 요것을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ort라고 하는 함수는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정렬할 때 이 sortfunc라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이 함수의 내용을 실행하는 걸 통해서 이 각각의 값들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sort라는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sort라는 함수가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기로 전달될 함수에게 기대하는 포맷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포맷은 a, b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a와 b는 여기에 있는 이 원소들을 여러분이 비교할 때 사용할 기준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걸 콘솔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a가 있고 이렇게 b를 하게 되면 a와 b를 콘솔에 출력할 수 있게 되죠. 자,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21, 26, 1, 6, 9, 1, 8, 1, 7, 1, 11, 5, 1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sort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메소드가 실행될 때 자, 여기에 있는 요 값들 하나,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크다면 또는 얘가 크다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얘와 다시 얘를 비교하고 얘와 다시 얘를 비교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비교하면서 작은 것을 앞으로 보낸다거나 뭐 큰 것을 앞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정렬 작업을 내부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sortfunc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로 비교하고 있는 값들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함수로 들어오는 a와 b라고 하는 값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a가 크다면,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리턴 값을 1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else if a가 b보다 작다면 return 마이너스 1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은 경우겠죠? 그렇다면 return 0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면, 16라인에 문제가 있네요. 16라인이 어딘지를 봐야겠죠. 자, 이게 너무. 제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사실 어제 좀 늦게까지 수업 만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업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좀 비몽사몽입니다. 자, 이걸 실행을 다시 해보면, 자, 뭐 복잡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리턴 값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sort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인 a와 b에 들어있는 값 중에 어떠한 것이 큰지, 어떠한 것이 작은지, 이두 개의 숫자가 같은지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렬한 값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 값은 return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 코드를 더 단순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a에서 b를 뺀 값을 리턴하면 a가 b보다 크다면 숫자가 양수일 것이고, a가 b보다 작다면 숫자는 음수일 것이고, 그리고 뭐 같다면 0이 되겠죠? 그러한 속성을 이용하면 우리는 더 쉽게 이 작업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렬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정렬의 순서를 역순으로 바꾸고 싶다면 B에서 A를 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역순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함수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를 여러분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판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음수, 양수, 0을 리턴해 주면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이 알려준 정렬의 기준에 따라서 정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이 sort func라고 하는 이 함수가 바로 콜백 콜백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콜백 함수라는 것은 그 콜백, 자, 이게 콜백 함수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콜백 함수를 수신받는 이 sort라는 메소드가 이 콜백 함수의 내용을 인자로 전달받아서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 sort라는 이 함수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여러분이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값으로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함수의 동작 방법을 여러분이 값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콜백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콜백이 가능한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값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